안녕하세요. 신다운하우스 광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천 도당동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계동에 5개층 그리고 7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신축 현장이고요. 주변으로 바로 재래시장도 있고 맛집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 한번 기준층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굉장히 내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럼 한번 가시죠. 네, 전실 공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화이트한 공간이고요. 이쪽을 보시면 신발장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에 가운데 허리선반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는 여기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출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용모 단정할 수 있게 이렇게 거울까지 나와 있고요. 오, 좋다. 이쪽에는 약간 인테리어 이렇게 꾸밀 수가 있는 공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투명하기 때문에 안쪽이 다 훤히 보여요. 오. 확실히 개방감을 줍니다. 네네. 이렇게 중문도 역시 삼면동으로 슬라이딩 도어로 운영했습니다. 오, 중문도 개방감이 좋아요. 아, 완전 좋아요. 네. 완전 좋고. 자, 이제 안쪽으로 가시죠. 자, 이쪽이 안방 공간입니다. 우선 보시면 역시 화이트한 공간이고, 그리고 여기 옵션이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이 아주 좋아요. 창문으로 이제 비춰진 햇살 막히 가실 수가 있고, 네. 약간 특이한 점은 이제 이쪽에 바닥면이 지금 이제 거실하고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폴리싱 타일로, 그리고 창문은 양창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뭐 공간이 또 있나요? 그쵸. 안방은 역시 이제 부부욕실이 있죠. 아, 한번 비춰주시면 공간은 딱 괜찮아요. 창문 나와 있고. 오, 창도 있네요. 네, 세면대에 샤워기까지 나와 있고, 변기까지 있으니까 충분하죠. 샤워도 할 수 있고. 네, 가출건 다 갖춰놓고 보실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문이. 응? 이어지는 문이 있습니다. 자, 한번. 뭐야? 자, 이쪽은 방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문이 왜 또 있어요? 네, 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안방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네. 보시면 지금처럼 약간 드레스 룸으로 이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죠? 아, 이게 방끼리 연결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나가서 이쪽. 아,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죠. 드레스 룸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아, 좋네요. 그렇죠. 안방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네,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예,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두 번째 방입니다. 딱 보시면 채광 굉장하죠? 네. 네, 자녀 방으로 쓰기 딱 좋습니다. 햇빛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딱 보기 좋죠. 키가 많이 클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양창으로 나와 있고, 특이한 점은 창문이 커요. 그러네요. 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눈부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네, 이쪽이 이제 세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네, 약간 지금처럼 약간 서재. 세 번째 방이라고 했지만 네 번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방. 이쪽은 약간 서재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서재로 딱 꾸며져 있는 방인 것 같고. 그리고 창문 역시 나와 있고, 문은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 반자동이에요. 공간 활용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반동으로 있습니다. 재밌다, 문. 네, 이쪽은 이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입니다. 오, 넓어요. 네, 공간 굉장히 넓고, 샤워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울장, 그리고 젠데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다 배착이 들어가 있고, 줄눈 시공 잘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바닥면 이런 것도 굉장히 미끄럽지도 않고 좋네요. 깔끔하네요. 네,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주방으로 이어갑니다. 자, 주방 공간 굉장히 넓어요. 그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일단 식탁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식탁등이 되게 아름답게 나와 있고, 이쪽부터 보시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를 옮겨서 이쪽으로 써도 되겠네요. 아니요,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죄송해요. 붙여져 있어서 여기가 또 따로 이렇게 설치하셔도 공간은 충분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네, 이렇게 수납 공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파 오브렌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밑에도 하부장, 여기도 하부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이쪽에 싱크볼 톡 굉장히 깊고요. 약간 화이트에 골드로 포인트를 줬네요. 요거는 이제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네, 이제 모두의 로망 식기세척기. 좋은 걸로 삼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덕션
3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이쪽 바로 다용도실이 나와 있어요. 어, 네. 아, 넓다. 네. 세탁기, 건조기 옵션으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충분하죠, 공간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방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 필요한 그런 것들, 짐들, 그런 거 다, 도구들, 그런 거 다 생활용품들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 안에 다용도실. 여기 이제 보일러실 겸 뭐 에어컨. 제가 한번 비춰만 드려볼까요? 여기 좀 이제 안 쓰는 잔짐들, 이런 거를 여기다 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셨네요, 지금도. 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게 공간이 실을 든 거죠. 꽤나 넓네요. 공간이 진짜 넓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뭔가 휑하죠? 어? 뭐 어떤 공간이죠? 주방에는 지금 냉장고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올 예정이에요. 옵션인가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 굉장하죠? 대박. 자, 거실 공간입니다. 굉장히 크죠? 에어컨도 이제 큰 사이즈로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위에는 거실 메인 등하고 이제 이렇게 매립등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조명등도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창은 확실히 넓어요. 창 크게 나와 있고 향이 되게 좋습니다. 남향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아트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바닥도 전체적으로 다 폴리싱 타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함을 주고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쪽에도 TV를 두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이쪽에는 이제 소파 공간 나오겠죠? 그래서 딱 4인용까지는 딱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넓어요. 네, 공간이 괜찮아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도당동에 있는 신축 포룸 현장을 보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인테리어도 화이트하면서도 깔끔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재래시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도보로도 신중동역, 춘이역 다 이용이 가능하셔서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뭐 롯데백화점 등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호재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것 같고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인천 이렇게 나가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신나운하우스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신나운하우스 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